비혼, 미혼, 돌싱, 파혼, 기미돌파와 함께하는 수다녀들 시작합니다. 참 문선 언니 저 구면이에요. 아 진짜요? 예전에 우리 노래방에서 봤었잖아요. 노래방? 노래방? 어, 노래방 같지 않았어요? 그 어, 그때 같은 곳에 출근. 미쳤나? 소개부터 할까? 미분 건데? 왜냐면 소개 안 하면은 자꾸 쳐들어올 것 같아. 맞아. 아 이런 물음표 상자 벗겨드리죠 이제. 네. MC 장원에 이어서 이 작가님에게 철저하게 그루밍 당하고 있는 아주 감사합니다. 이게 보통 미르 방송에 이제 그 없어지는 방송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패전 투수들 올릴 때가 있어요. 어떤 방송은 누구 빼고 남태우가 들어간다. 곧 없어진다는 얘기예요. 장효윤이 들어간다 곧 없어진다는 얘기예요. 제가 나왔다는 것도 마지막이란 거예요. 살려야 된대요 여러분. 저를 뚫고 여러분들이 살릴 수 있어요. 네. 네. 근데 당신이 와서 확실한 것 같아요. 이거 두 달 봅니다. 오늘 현조 씨 되게 메이크업 하고 왔네요. 아, 제가요? 예쁘게 하는 시간에는 제가 유튜브를 잘 안 봐요. 그래서 아, 유튜버 그렇게 사람들이 많이 볼까 싶어가지고 깜짝 놀랐죠? 깜짝 놀랐어요. 안 그래도 지금 저는 야외 운동 좋아해가지고 시꺼먼데 무슨 까마귀 한 마리가 얼굴이 막 번뜩번뜩 해가지고 아, 안 되겠구나. 그리고 사람들이 되게 많이 보더라고요. 애들도 봤어요? 봤어요. 아, 진짜? 아, 봤어요. 아이들이 우리 유튜브 촬영해서 엄마 언제 나와 해가지고 이제 TV로 보여주니까 막 보면서 좋아했는데 저희 아들이 하는 말이 엄마, 엄마 그런데 여기가 왜 이렇게 뚱뚱해?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되게 만질만질하게 되게 새끼 넘치게 나오셨는. 새끼. 초반부터 구부스럽게 나오네. 역시 책방이 주인 나와요. 제가 단어 제가 단어 선택을 잘합니다. 네, 네. 오늘 수다녀들 또 이제 랭킹 순위 준비돼 있잖아요. 네. 네. 오늘의 첫 번째 주제는 뭔가요? 이거 제가 얘기한 거였지. 게스트한테 계속 이걸. 지난 방송 못 봤어? 네, 지난 방송 봤는데, 아, 연애가 끝났음을 알리는 신호들. 네, 뒤에 바로 다 떴네요. 일단 5위부터 살펴보면, 네. 못 본다고 해도 크게 아쉽지 않을 때. 그런가? 네. 근데 난. 그게 남자들의 생각인 거야. 아니, 남녀가 남녀 들어서. 저는 5위가 1위 아니야? 난 5위가 1위 같은데. 근데 사실 나는 5위는. 못 본다고 하면 그냥 그래 나 집에서 쉬지 뭐 이렇게 되지 않아요? 보통? 아 진짜? 네, 이렇게 막 날이 더워. 근데 뭐 보고 싶은 남자친구이긴 하지만 미안한데 나 오늘 뭐 회사 일 때문에 안 될 것 같아 이러면은 그냥 뭐 아 그래 뭐 그럴 김에 뭐 나는 쉬고 뭐 다 내일이나 모레나 보면 되지 뭐. 이런 거에 언니가 되게 약간 둔하다고 해야 되나? 그래가지고 참을성이 되게 많아서 그 남자랑 언니 참을성이 많아. 그 남자랑 누구랑 싸우면은 절대 언니를 이기지 못해요. 왜냐면 참을성이 많아서 먼저 연락 안 하거든. 이런 거에 조금 묻어난 그러니까 참는 게 아니고 그냥 뭐랄까 다른 남자를 만나는 거죠? 야 그런 말 하지 말라고. 나 전략이야. 그게 아니라 그냥 싸운 김에 그리고 또 싸워서 연락을 하면 또 막 이렇게 치고받고 해야 되잖아요. 그쵸. 그게 또 좀 귀찮기도 하고 아 몰라 내일 하지 뭐 그러고 그냥 싸운 김에 집에서 쉬고 뭐 게임하고 뭐 책 보고 뭐 이런 식으로 제 시간을 진짜? 오랜만에 갖는 거죠. 아 저는 못 본다고 해도 크게 아쉽지 않으면 이건 안 보고 싶은 거다 라는 느낌이 그거 아니에요? 또 그럼 볼까 하면 또 보면 봐요. 근데 왜 오늘 만나기로 예를 주말이에요 오늘 오늘 만나기로 했어. 근데 갑자기 뭐 아 오늘 뭐 일이 좀 생겨가지고 다음에 보면 안 될까? 이러면은 되게 상심하지 않아요? 무슨 날 잡으러 왔거든요. 근데 사실 저도 그쵸. 5위가 제일 심한 거예요. 그쵸. 네. 이러면 이 얘기 뭐냐면은 네. 우선순위에서 밀린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쵸. 이게 써놨는데 저는 약속을, 저는 개인적으로 짧게라도 자주 보는 거 좋아하는데, 약속을 미룬다는 것 자체가 나를 좀 뒤로 밀어내는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오빠 뒤에 좋아하잖아. 그러긴 한데. 다섯 개 중에 각자가 생각하는 최악은 뭐라고 생각해요? 그 박지 씨는 5위는 별로 개의치 않으니까, 본인은 어떤 게 1위예요? 나는 3번. 사소한 거 하나하나. 그러니까 그런 거야. 못 본다고 해도 크게 아쉽지 않고 그래 그럼 너 할 거야. 만약에 걔가 야 나 미안해 친구랑 골프 가야 돼서 너를 못 보겠어 이러면 빡치지. 근데 정말 어쩔 수 없는 일이야. 이거 회사에 가야 되고 뭐 집에 부모님한테 뭐 일이 있고 이런 거는 내가 이해를 할 수 있는데 그런 건 마저도 싫을 때
아. 아씨, 뭐야? 그냥 이러고. 뭘, 뭘 한, 그럼, 그러면은 다시 보러 갈까? 이랬을 때, 아, 또 못 본다고 했다고 또 갑자기 또 보래 갖고 노냐? 뭔가 이런 생각이 아. 좀 드는 거잖아. 그러니까 매사가 다 그러니까 이거는 뭐 안 만난다고 했을 때 상심하는 게 아니라 그냥 진짜 싫은 거네. 짜증나는 거야. 그냥 못 만난다고 해도 짜증나고 만나자고 해도 짜증나고 나한테 와서 미안하다고 해도 짜증나고 뭐 그런 거죠. 그럼 정말 헤어질 수밖에 없는 거 아니야. 현주 씨는 그러면? 저는 5위야. 아, 그쵸, 5위. 나도 5위. 세 명이 겹쳤어. 정원 씨는? 섹스하면서 딴 생각을 할 때는 좋아해도 딴 생각 할 수 있잖아요. 이 사람이 뭐 다른 모습으로 변장을 하는 생각을 한다거나. 책방이 맞아요? 운영하는 곳이? 근데 이제 저 딴 네. 생각할 때라기보다는 섹스, 그러니까 나를 건드리는 게 싫을 때. 그러니까 손만 잡아도 싫고 약간 이럴 때가 아 이제 끝이구나. 아, 그거 너무 확실하다, 그건. 아, 그건 확실한 것 같아. 아, 근데 나도 그 얘기 들었어. 친구가 마지막쯤 되니까 그 섹스를 하는데 뭔가 이 남자가 아니라 다른 남자를 생각하면서 하게 된다고. 섹스를. 아. 내 남친이 아니라 다른 사람. 내가 뭐 좀 더 마음이 상상을. 가끔씩 그렇게 딴 생각 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가끔씩 이 여자친구 너무 사랑하더라도 다이나믹한 가끔씩 느낌을 상상력 발휘를 한다. 네. 그럼 결혼하면 평생 이제 한 사람이랑 하니까 다 딴 생각하고 한대요. 사람이 여러 사람이 되는 거죠. 그런다고 하더라. 난 그렇게 오래 살지 않았거든. 3위하고 1위하고도 네. 좀 겹치는 게 왜 사실 비슷한 거예요. 3위 1위가 밥 먹는 것도 너무 연애 감정 빠져있고 너무 좋을 때는 막 좀 흘리고 먹거나 쩝쩝거려도 귀엽잖아 되게. 맞아요. 아, 귀엽게 먹는다는데 입 닦아주고 싶어 그러잖아요. 근데 이제 나중에 좀 꼴보기 싫어지면은 그렇게 쩝쩝거리는 거. 맞아 맞아. 막 먹을 때 왜 저렇게 처먹는 거야. 그것도 속으로 이렇게 생각할 때 그냥 왜 저래 이렇게 생각하면은 그나마 다행인데 그 시기가 또 지나면 얘기하잖아. 아, 쩝쩝거리고 먹지 좀 말래? 막 얘기하잖아. 아, 맞아, 얘기한다는 맞아. 게 되면 약간 많이 싫어진 거죠. 맞아, 맞아. 그러니까 그런 거 같아. 뭐, 예를 들어서 뭐, 카톡에 뭐, 프사 같은 것도, 프사 같은 것도 바뀌면은, 바뀌었네? 이러면서 막, 이 프사 예쁘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해 주는데, 바꾸면은, 남자 새끼야 푸사나 바꾸고 이런 식으로 맞아. 이런 게 하나하나 나온다. 그러면 남자친구 소심해서 푸사를 빼죠. 내가 상처받았다는 걸 치매기 위해서. 그렇다고 또 지우냐? 그럼 다들 지금 안 나온 게 다른 사람들이랑 비교할 때는 별로 없네요? 비교는 생각만 하지 연애할 땐 잘 이렇게 얘기 안 하지 않나? 저는 근데 얘기해요. 애교 있게. 그러니까 예를 들면? 예를 들어서 뭐 내가 뭐를 잘못을 했다고 생각을 했을 때 그러면은 막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뭐 나한테 너 그렇게 하지 마라 라고 얘기를 하면은 아 그래 뭐 알겠어. 근데 그렇게 얘기하는 건 누구나 나한테 얘기해 줄 수 있는 거고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던데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진짜? 솔직히 내가 좀 더 기분 좋을 텐데 어차피 무슨 말을 하려는지 나도 다 아니까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죠. 이 정도는 뭐 싸움을 예쁘게 무마하려는 비교니까. 근데 뭐 내 친 정원이 뭐 남자친구는 샤넬 사줬다는데 오빠 왜 안 사줘 뭐 이러진 않죠. 저 같은 경우 여자친구 생각했을 때 오빠 나도 한번 푹 안기고 싶다라고. 매번 제가 안기거든요. 매번 제가 안기니까 자기도 한 번쯤 안기고 싶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거를 어쩔 수 없죠. 그럼 제가 계단으로 데려갔죠. 한 세 칸 정도 올라가서 들어오라고 이렇게 얘기를. 오빠도 다른 걸 안기고 싶다. 예. 백화점 가시면 되겠네요. 백화점 에스컬레이터 많이 에스컬레이터. 하잖아요. 제가 매번 앉죠. 네. 그거 하러 가는 거예요? 백화점? 다들 가는 건 아니고요, 저한테는. 그럼 현실적으로 무슨 어떤 경제력이라든지 뭐 이런 걸로 비교하거나 비교 당한 적은 별로 없나 보네, 그러면. 그거는 사실 비교가 돼도 말을 못 하죠. 그래, 맞아. 그거는 진짜 맞아. 나쁜 거지. 생각은 뭐 생각의 자유가 있으니까. 근데 저는 결혼하면 조금 얘기할 수도 있을 것 같아. 근데 저는 연애 때도 그렇고 그러니까 뭐 남자친구든 남편이든 뭐 지나가다가 진짜 예쁜 게 있어도 와 저거 예쁘다 이렇게 말해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말을 못해요 그런 말을. 왜냐면 그냥 친구들 뭐 지희랑 지나가다가 예쁜 게 있으면 저거 너무 예쁘다 그냥 얘기할 수 있는 건데 제가 그냥 예쁘다 이 말을 함으로써 이 남자한테 사달라는 그런 말로 들릴까 봐 그런 말을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요.
그 진짜 이쁜 게 있어도 곁눈질로 이렇게 보고 앞만 보고 가요. 그런 말을 이제 예쁘게 막 유두리 있게 막 애교 있게 하는 친구들 보면은 너무 부럽더라고요. 정원 씨는 한 적 있죠? 네. 반대 경우도 있었어요. 반대 경우에도 입 조심해야겠다고 생각한 게 진짜 아무 생각 없이 TV 보다가 와 저기 저 저런 게 나왔네? 아니면 잡지 보다가 와 여기 패딩 되게 이쁘다 다 사주는 거야. 맞아. 지나가는 말로 다 사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받기 위해서 무슨 말을 꺼내기가 없어. 보다가도 보지도 못하고 네, 이런 경우도 있었고. 그러면 한번 악용해야 되는 거 아닐까? 모델하우스 지나면서 야 여기 아파트 방금 보이는 거 괜찮다. 아파트는 좀 무리수가 있어. 샤넬백 하나. 아니 사실 여자친구들이 뭐 예쁘다고 하면은 남자친구 마음에는 들어와요. 아 그렇구나. 그러니까 부담이 아니라 해줘야겠다는 의무감이 막 생겨요. 남자들은 또 약간 좀 이런 게 있군요. 난 진짜 이런 생각을 할 줄은 잘 몰랐거든요. 해주고 싶어서 그런 마음이. 아 이렇게 연애가 끝났음을 알리는 네. 신호들 저희가 같이 이야기를 좀 나눠봤습니다. 되게 근데 슬픈 얘기잖아요. 슬픈 얘기도 너무 즐겁게 지나고 난 것들이니까 네. 또 새로운 연애가 시작되니까. 맞아 네. 맞아. 그렇습니다. 그리고 저희 이 수다녀들 방송에 이제 광고가 들어왔어요. 네, 네, 드디어. 아까 전에 지나가면서 이걸로 모자르시다고 하나 더 있어야지 방송이 유지가 된다고. 본인은 하는 것도 없으면서 우리한테.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네가 부럽다. 아니, 전 더 이럴 게 없거든요. 자, 일단 이제 광고가 이제 두 군데가 들어왔어요. 근데 첫 번째 광고는 이건 어쩔 수 없이 제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 네. 왜요? 제가 하면 안 되거든요. 조용히 있겠습니다. 네. 아, 역효과 나나요? 네. 네. 저를 잘라주세요, 일단. 자, 술게임입니다, 여러분. 술게임. 좋은 재료에 정성을 담아 만들어서 술자리를 끝까지 지켜드리는 술게임입니다. 이 술을 마시면 알코올이 몸에 들어가서 분해되면서 생성되는 아세트알데히드라는 성분 때문에 숙취가 발생하는데요. 이걸 빨리 없애야 숙취가 해소가 됩니다. 술게임은 세상에 있는 그 어떤 숙취 해소제보다 빠르고 몸이 편안하게 당신의 술자리를 보조해드립니다. 숙취 없는 상쾌한 아침을 위해 음주 후에 하나 드시고요. 다음날 아침에도 꼭 하나 드시면 됩니다. 새롭게 업그레이드된 술게임은 알갱이가 작아졌어요. 더 편하게 먹을 수가 있거든요. 검색창에서 영한네이처 혹은 EJ몰 검색하시거나 고객센터 전화 031-323-2559 031-323-2559 전화 주문도 가능합니다. 네. 검색창에 술게임 치시면 나와요. 네, 네. 맞아요. 사실 이제 저희는 이 술게임에 중독이 돼서 이게 없으면 불안해요. 술자리 갈 때. 그거 저 어쩌다 가끔 놓쳐가지고 한 번씩 안 먹거든요. 네. 그럼 그 다음날 진짜 너무 힘들어가지고 근데 다음날 정말 숙취가 없어요. 맞아요. 술을 많이 마셨는데 숙취가 없다라는 거는 정말 이거는 너무 정말 신께 감사드리고 그쵸? 싶은. 아, 근데 이제 솔직히 우리가 숙취가 아예 없다라고 하면 이건 약간 거짓말인 것 같고 훨씬 덜하죠. 그러니까 훨씬. 몸에서 약간 열이 나긴 나는 게 느껴지죠. 술을 먹기 때문에 시켜야 되기 때문에. 근데 막 속이 막 계속 멀미하는 것 같고 그리고 어지럽고 이런 거 없고 네, 그런 게 없더라고요. 머리 아프고 이런 거 좀 없고. 그러니까 술 좀 드시는 분들 애주 하시는 분들은 꼭 한번 아직 이용해보지 않으신 분들 꼭 이용해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광고는 확실한 효과를 검증받고 있는 미리미디어의 인기 아이템 아이세라 빙하 머드팩과 클렌징폼입니다. 아이세라 빙하 머드팩은 단 한 번의 사용으로도 노폐물 제거는 물론 피부톤 개선, 영양 공급 등 간편하게 빙하처럼 맑고 건강한 피부관리를 약속합니다. 세안 중에도 천연 미네랄을 공급해주는 아이세라 클렌징폼을 함께 사용하면 시너지 효과로 더욱 맑은 피부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태고의 신비를 간직한 아이세라 빙하 머드로 내 소중한 피부에 생기를 불어넣어주세요. 이 소노코스에서는 안 되겠는데? 경상도에서 내가 20년 경상도에서 살아. 소노코스에서는 코로나 확산 방지를 위해 택배 수령 후 바로 손 소독하시라고 휴대용 손 소독제를 함께 배송해드리며 모든 구매 고객께 마스크를 증정하는 이벤트와 다가오는 추석을 맞이하여 명품 화장품과 비교해도 손색 없는 디자인의 아이세라 선물 세트도 할인 이벤트를 실시합니다. 귀한 분들에게 아름다움을 미리 선물하시고 건강도 챙기세요. 이 모든 혜택은 소노코스.net에서 확인 가능하며 이 외에도 저렴하게 아이세라를 만날 수 있는 다양한 이벤트를 실시 중에 있습니다. EJ몰에서 구매 가능하니 많은 사랑 부탁드릴게요. 네, 저는 이제
이 빙합 워드팩도 너무 좋고 그리고 저 폼클렌징 뒤에 폼클렌징 너무 좋아가지고 저것만 쓰는데 제가 피부가 원래 엄청 예민한데 매일 아침 저녁으로 이제 이걸로 세수를 하니까 이거 독하지도 않고 너무 좋으니까 빙하수를 정말 직접 넣어서 만들었다고 빙합 워드 그러니까 꼭 다들 한 번씩 사용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정말로 사실 지금 빙합 워드팩은 약간 난리 났거든요. 되게 좋다고 지금 소문이 많이 나가지고 맞아요. 쓰시는 분들 사이에서 되게 또 이제 장효윤 씨가 요거 쓰고 피부가 더 좋아져가지고 네, 그래서 굉장히 많은 분들이 사용하고 있는 피부만 점점 계속 해충하고 있더라고요. 모공이 없어지고 있더라고요. 사람이 생각이 없어지면 몸이 되게 극단적으로 변해요. 생각과 모공의 크기는 비례한다. 네, 반대하고 고민하고 이런 사람들 흰머리 생기고 주름이 생기는데 요 누나 시간이 지날수록 모든 걸 못해. 네. 그러다가 광고 머신이기 때문에 효능은 확실히 입증이 됐다는 거. 맞아요. 아 저도 이제 화장을 많이 하니까 진짜로 클렌징 폼 잘 쓰고 있습니다. 안에 쭉 짜면 이제 초록색으로 나오거든요. 정말 깔끔하게 또 세안도 되니까 여러분들 정말 강추합니다. 네. 자 그럼 저희 이제 이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면 되는 원래 걸까요? 근데 웃기다 이거 타이틀 이거 아니었거든요. 원래 뭐였어요? 비슷하긴 한데 네. 결혼이 끝났음을 알리는 신호 뭐 이런 거였거든요. 근데 여기서 조금 더 이제 한 걸음 직접적으로 이혼을 결심한 이유는? 이라고 하는 거는 지금 우리 중에 한 사람한테만 질문을 하고 있는 느낌도 조금 들고 저격당한 느낌이에요. 생생한 직원 기대하겠습니다. 네. 네. 어쨌든 이혼을 결심한 이유를 또 이제 1위부터 5위까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네. 이것도 판넬로 우리가 준비되어 있죠. 아, 네. 또 최첨단 시스템이에요. 네. 야, 이번에는 판넬. 네. 댓글에서도 이제 욕을 많이 먹은 판넬이죠. 네. 지난주에 잘 안 뜯기던데 이번에 잘 뜯게 하기 위해서 밑을 미리 비워놨어요. 이렇게. 아, 비워놨어요? 네. 나라도 좀 돈도 좀 드린 것 같은데 이런 식으로 반짝이야. 네, 회사 돈이 날아가는 거예요. 다시 뜯으면 돼요? 네, 일단 5위 주세요. 네. 뭐야? 자 이렇게 종교관의 차이를 인한 종교관의 차이로나 그럴 수 있죠. 아니 정치나 종교 이런 정치 종교. 근데 정치 종교는 우리 지난번에도 잠깐 얘기하긴 했는데 그 결혼할 때 고민하는 주제이긴 한데 이거 때문에 이혼하기는 또 쉽지 않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거는 제가 그래서 들어오기 전에 제 친구한테 들은 게 있어서 물어봤었는데 제 친구는 이제 남자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와이프가 이제 교회를 다니는 걸 알고 결혼했어요. 근데 결혼하기 전에 나는 교회를 안 간다라고 선언을 했고 그럼 나 혼자 가겠다. 이게 오케이가 된 거예요. 근데 여자친구도 사귈 때까지는 아무런 강요가 없었던 거예요. 결혼하고 나서도 강요가 없었습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애가 태어났을 때예요. 애를 데리고 계속 이제 교회를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자의 입장에는 애를 데리고 가족끼리 외로 나가서 놀고 싶은데 애를 데리고 그냥 교회로 가서 하루 종일 있다 오는 거예요. 돌아다니면서 뭐 예배도 드리고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애를 교회에 노출시켜서 얘는 이제 교회 인으로 만들기 위해서 제 친구의 증언에 의하면 친구가 되게 가정적인가 보다. 나도 똑같은 얘가 있는데 내 네. 친구는 와이프가 애 데리고 교회가 하루 종일 하면 너무 좋다고 지금 생각해. 나는 교회한테 너무 감사하다는 날이 올 줄 몰랐다. 네. 자유인을 만들어준다. 자기 일요일이 아직까지 사랑하는 거 같네요 그러면. 얘는? 근데 박지 씨는 이제 모태신앙이잖아요. 네 그렇죠. 교회를 가는 것 때문에 혹시나 뭐 옛날 남자친구들이랑 이렇게 트러블이 있었던 적이 있어요? 저는 근데 가는 거에 대해서는 딱히 그렇게 트러블이 없었던 게 왜냐면 저는 교회 하루 종일 있는 스타일이 아니고 교회 있어봤자 뭐 두세 시간? 네. 길게 있어봤자? 저번에 이제 마틴 루터킹을 존경해가지고 내가 있는 곳이 교회라고 생각하고 교회를 안 다니고 꽤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제 마음속에 계십니다. 네. 주변에 또 종교 때문에 싸운 부부들이 좀 없었나요? 근데 이게 이제 이혼을 결심할 정도면은 엄청 심하게 되는 거죠. 이 정도는 아닌 것 같고 네. 저는 아는 분 중에 한 분이 진짜 너무 잘 살았어요. 결혼해서 이제 아이가 어릴 때였고 한 5살 정도까지 진짜 사이도 너무 좋고 강아지 한 마리 키우면서 아이 하나 있고 근데 어느 날 갑자기 그 아내분이 이단에 빠진 거예요. 그러면은 조금 그래서 그 아내분이 급기야는 집에를 안 오고 몇 달 동안 거기에 가서 뭐 교회 기도 뭐 하고 이렇게 그러니까 이단 종교에서 말씀 드릴 수 없지만 그렇게 6개월 정도가 지나니까 이거는 뭐 결혼 생활이 유지가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심하면은 갈라설 수밖에 없겠더라고요. 언니는 그럼 남편하고 종교적인 거는 뭐 딱히 안 맞는 게 없었어요? 저는 제가 뭐 이렇게 종교에 독실하지 않은 스타일이었죠. 그런 경우에 사실 가장 큰 문제가 없고 정치도 서로 정치에 대해 별 생각 없어요. 강경하지 않으면 크게 진짜 없어요. 사실 사람도 안 믿는데 그냥 종교라는 거는 이제 개인의 자유잖아요. 근데 저거는
뭐 얼마든지 서로 이제 합의하에 맞출 수 있는 것 같고 제 주변에는 종교 때문에 이혼을 한 사례가 한 분이 계시는데 지금 생각난 게 제사. 아. 제사 때문에 그 언니네는 완전 가톨릭이에요. 그런데 이제 남편은 뭐 이제 쭉쭉쭉 내려오는 거죠. 제사를 다 지내야 된다. 남편 집안은 다 지내야 된다. 언니네 집안은 절대 지낼 수 없다. 그래서 그 문제로 하다가 결국은 이혼했어요. 아니 제사도 원래 이렇게 그러니까 믿는 사람 안 믿는 사람이 뭉쳐 있는 집안도 뭐 예를 들어서 내가 며느리인데 나는 기독교고 뭐 여기는 시댁은 제사를 지낸다. 그러면은 그냥 절 안 하고 이런 거 다 봐주지 않나? 네, 절 안 하고 봐주기도 하고 그냥 제사 음식만 해주겠다. 그러니까 그럼 만들 때 같이 도와주겠다. 그런 거 다 합의가 되는데. 대충. 근데 이제 그 언니네는 이제 그 언니도 남편분도 솔직히 잘못을 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 게 그 언니는 몰랐었어요. 근데 결혼을 하고 나니까 이제 아 제사 지내야 돼서 이래 이래 가야 돼. 보니까 이제 뭐 몇 대 자손 이래가지고 정말 거짓말 안 하고 거기에 다 모인 분들이 거의 100명이 다 됐대요. 100명. 정말. 거짓말 안 하고. 이게 좀 종교 집단 아닙니까? 제가 그 인터넷에 올라온 글을 하나 봤는데 어떤 여자분이 이제 글을 올렸는데 제가 이제 뭐 시어머니 결혼을 해서 시어머니 되실 분을 만났는데 시어머니가 제사는 꼭 지내야 된다고 하신다. 그러면서 제사를 한번 지낼 때마다 내가 너한테 돈을 400만 원씩 줄 테니까 제사 준비하고 마무리까지 네가 다 해라. 이것만 넌 지켜주면 우리 집에서는 나는 뭐 더 이상 너에게 바라는 게 없더라고 했는데 그 여자분이 아니 내가 무슨 일꾼도 아니고 제사 지내려고 그 집에 시집 가는 것도 아닌데 이거 조금 기분이 나쁜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요? 라고 글이 올라왔더라고요. 결혼 전에 시어머니 되실 분이 돈 줄 테니까 이미 얘기를 한 거지. 제사는 꼭 지내라. 그러니까 그 제사가 1년에 한 번 아니에요? 딱 한 번? 한 번이 아니라 모르겠어요. 한 몇 번인지 모르고 그렇다고 열 번씩 되지 않겠죠. 그러면 그 400만 원 안에 제사 비용이 포함 빼고? 아니 그 제사 비용이 얼마나 되겠어요? 야 이거 제사 비용을 부가세 개념으로 부가세 포함이냐 아니냐. 세전세 아니 근데 뭐 음식 산다고 하더라도 카드 같은 거 주지 않겠어? 근데 나는 솔직히 제사상 한 번 차릴 때마다 400만 원이면 나 진짜 그 집에 제사장이 되고 싶어. 저는 이 시어머니가 너무 그러니까 최고라고 생각하는 최고, 게 고생 왜냐면 결혼하고 나서 야 나 이래 이래 하니까 너 이거 무조건 해 400만 원 줄게 대신에 이게 아니라 그 전에 우리 집에 너가 들어오면 이래 그치. 이래 해야 된다 이런 상황을 너가 받아들여야 한다라고 미리 얘기를 해줬기 때문에 그래 그 좋은 시어머니다 너무너무 좋으신 분 같은데요. 그것도 이제, 그렇고 고생하는 돈이 다는 아니지만 그 값을 그냥 한여로 생각 안 하고 한여? 한여? 왜 이상하지 않아요? 전도연이 생각하네. 제가 한여한테 성격이 있다고 생각하셔가지고 진짜 좀 한여 같지 않아요? 시어머니도 빠르게 며느리 다 간 거야. 아니 근데 그렇게 만약에 시어머니가 해준다면 1년에 제사 뭐 한 5-6번 있다. 괜찮아요? 저는 제사 몇 번 늘릴 생각도 있습니다. 어머니! 너무 주중에 제사 말고 또 이럴 거 어디 없냐고. 껌당 400이면 제사를 좀 늘릴 생각도 있어요. 아, 올 때까지. 아, 그럼요. 늘지도 모르는 사람들 찾아가서. 아, 근데 알겠다. 다 집에서 제사 안 지내죠. 네, 저 지내요. 지내요? 지내긴 지내요. 제사 크게 안 지내죠, 별로. 크게 안 지내요. 저희 아버지가 그렇죠? 외동이라서 크게 지내지 않습니다. 직계 몇 명만 지냅니다. 아, 저희는 지금은 이제 다 이제 할머니가 연세가 드시고 이래서 그런데 제가 한 중학교 때까지만 해도 제사를 크게 지냈거든요. 이게 얼마나 일이냐면은 그렇게 제사가 거의 매달 한 달에 한 번씩 있는데 진짜 장난 아니에요. 크게 지낸다는 건 사람이 많이 온다는 거예요? 음식을 일단 온 동네 사람들이 다 먹을 만큼 하니까 진짜 장난 아니에요. 그 음식 하다가 하루 종일 진짜 다 뼈 빠지는데 저는 그걸 겪었기 때문에 이게 어떤 건지 알겠고 400만 원도 좋고 이 시어머님이 미리 제안한 것도 좋지만 이게 만약에 연 1회다 이러면 오케이 하겠는데 이게 5회가 넘어간다 이러면 저는 못한다고 할 것 같아요. 2천만 네. 원인데요? 어쨌든 뭐 5위 그렇게 얘기해보고 네. 4위로 넘어가겠습니다. 4위 자 한 번에 벗기면 안 돼? 그 맛이 있어. 찢어 한 번은 안 돼요. 조금씩 간질나게 네, 맛이 있어요. 자 배우자의 불건전한 생활 예를 들면 좀... 도박이나 외도 이거 1위 저는 이거 1위 1위? 네 도박이에요 외도요 근데 외도 왜 경험 있는 것처럼 말해? 외도 아니 뭐 외도 하면은 저는 못 살 것 같아요. 그냥 끝. 예, 네, 왜냐면 뭐
분명히 저 1, 2, 3위 벗기지 않은 저 1, 2, 3위 중에 분명히 경제적 뭐 그런 거 있을 것 같아요. 있겠죠. 무조건 들어가겠죠. 근데 경제적이고 뭐고 다 떠나서 외도를 이제 뭐 상대방이 외도를 하게 되면은 이건 이제 상대에 대한 신뢰가 깨지는 거기 때문에 그 깨지는 거를 어떻게 회복할 거예요? 배우자가 바람을 폈어. 미안하다고 막 해. 근데 얘가 뭐 한 달에 나한테 몇 천만 원을 막 갖다 줘. 그래도 전 못 살아요. 왜냐면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랑 같은 한 지붕에서 산다는 것 자체가 너무 불행한 것 같아요, 그거는. 사랑. 근데 어디서부터가 외도예요? 어디까지 허용 가능하세요? 아니, 어디까지는 허용 가능하세요? 저도 그 얘기를 하고 싶었던 게 외도의 정도를 한번 물어보고 싶었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진짜 이럴 수 있잖아요. 막 어느 날 술을 너무 많이 먹은 거예요. 남편이. 그래가지고 실수를 했어. 말 그대로 진짜 술김에 사실 그것도 안 되지. 실수의 정도를 얘기해. 어떤 실수? 미친놈새끼. 토해를 토한 것 때문에 이혼하고 그러지 않아. 야, 토한 게 외도는 아니잖아. 다른 데로 토하면 문제가 될 수 있다. 아, 그렇지. 입으로 토해야 되지 않고. 그러니까 그냥 하루 그냥 그러고 말았다. 저는 다시 만날 그것도 안 돼요. 왜냐면 외도라는 게 이거는 그냥 개인적인 생각 차이인 것 같아요. 그냥 진짜 손만 잡아도 손만 잡아도 안 돼? 그러니까 손을 잡았는데 이게 뭔가 감정의 교류가 있어서 내가 상대방 배우한테 그러니까 배우자한테 조금 뭔가 죄책감이 든다. 이것도 외도라고 생각할 수가 있고. 아니 진짜 이렇게 물어보고 싶은 게 남편이 그럼 10년 같이 살면서 밖에서 손 한 번 안 잡아봤을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악마의 속삭임. 악마의 속삭임. 저 울게요. 누나는 어디 정도까지? 아, 놀랍다. 하루 정도 그렇게 술 먹고 실수할 수 있는 것까지 용인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용서해줄 수 있는 실수라고 말한다기보다는 그거하고 이혼하진 않을 것 같아요. 그거하고 이혼 안 해. 왜냐면 이제 분할할 때 더 큰 걸 잡아야 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문화에 있어서 더 우위를 잡아야 되면 이것보다 더 큰 걸 잡고. 아, 그러면 언니는 네. 몇 년 같이 살았어요? 저는 2년 반. 아, 네, 2년, 그 반. 2년 반 동안 외도가 없었을 거라고 생각하세요? 어떠세요? 근데 그 시간은 딴 사람 만나기 좀 짧아요. 아, 맞아, 맞아. 아마 현조 씨는 당연히 10년 살았는데도 이런 마음이면 공감하겠지만 결혼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이성이 그 결혼하기 전처럼 눈에 띄지 않아요. 아, 그래요? 안 보여. 그래서 이렇게 같이 있을 때도 뭐 예를 들어서 친한 동생들 밥을 먹는다. 그럼 친한 동생들은 난리가 난 거예요. 언니는 집에서 뭐라고 저 뒤에 근데 못 봐 나 혼자. 저는 잘 보이던데. 뭐 이런 거 어때요? 도박이냐 외도냐 둘 중에 하나 선택하라 그러면. 저는 차라리 외도. 아, 차라리 외도? 도박은 안 될 것 같아. 도박은 가산을 탕진한. 내가 어떻게 번 돈이 되냐. 내가 이렇게 올 때도 사장한테 욕먹고 힘들었어. 어떻게 본 돈인데 이걸 날려. 차라리 외도를 해. 그러면 결혼을 했는데 배우자가 외도를 했어. 그럼 이해해 주시겠어요? 뭘 이해를 한다는 거야? 밸런스 게임 하고 있었잖아. 둘 중에 하나. 그러니까 어차피 이혼을 못 한다라고 하면은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 보면 나도 도박. 나도 도박. 도박은 안 된다고. 도박은 안 된다고. 아, 왜냐면 이게 외도는 그래 뭐 그냥 나도 그러면 하나면 나가서 만날 수 있는데 도박은 네가 도박한다고 나도 할 수 없잖아. 나 외도. 저 외도 안 돼요. 외도. 아, 도박은 된다. 차라리 도박이 낫다. 너도 차라리 도박이 낫다. 이게 그래서... 약간 좀 집착하는 여자들. 왜 내가 집착하는 건데? 나는 외도하면 보통 이렇게 선택한 애들이 외도하는 남자 만나더라고. 그래서 나한테 그 주던 사랑의 눈빛을 다른 여자한테 준다고 생각하면 나는 진짜 기름 붓고 라이터 던질 거야. 정말 경호 씨 때문에 나이가 되죠? 도박판에 있어. 그래서 32살이. 32. 아유 정말 얘네가 살아봐야 알지. 아유 정말. 돈 한번 날려봐야지. 날려봐야지 정말. 손가락 빨아봐야지. 알겠습니다. 좀 스피디 하겠습니다. 네. 3위. 아이구야. 봐봐. 애몽고까지 벗겨졌다니까. 너무 자, 다 벗기시는 거 아니에요? 자, 갑니다. 3위, 성격과 가치관의 차이. 근데 사실 요거는 맞는 키예요. 굉장히 근데 저 원론적인 이야기 아니에요? 모호하고 광범위하고 그 사실 연예인들 이혼하면은 다 성격 차이잖아요. 근데 모든 그 이혼하는 부부들의 90% 이상 이혼 사유가 성격 차이거든요. 네, 법원에서 나오는 그 이유가. 그러니까 이게 다 포함하는 거지. 안 맞는 그렇죠. 거, 뭐 둘이 뭐 사이 안 좋은 거, 그다음 뭐 궁합이 안 맞는 거 다 포함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해를 못 해준다라는 이 범위가 다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뭘 이해를 못 해준다가 다 성격 차이거든요. 그러니까 극단적으로 제 친구는
여자인데 술을 좋아해요. 근데 남자아이는 그 여자의 입장 그래요. 남자는 조신하게 집에 있어야 된다 이런 지론이 가지고 있는 여자아이예요. 멋있다. 그래서 남자는 술을 못 먹는 애를 골라서 결혼했어요. 여자애한테 인기가 많아요. 여자애는 인기가 되게 많았었거든요. 네. 근데 조신한 이렇게 남자애를 고른 거야. 네. 근데 결혼하고 나서는 안 맞는 거지. 왜냐면 집에 가서 같이 술도 한잔하고 그래. 이런 걸 바랬는데 얘는 술을 못 먹는 거예요. 마시면 기절하고 이러니까. 그래서 이게 굉장히 힘들다고 계속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충분히 공감하시죠? 술 못하는 남자를 만나봤구나. 아니, 술 못하는 남자 이제 못 만날 것 같아요, 저는. 맞아요. 저는 원래 그 전에 술 안 먹을 때는 남자 애들도 술을 그냥 먹긴 먹어도 저랑 같이 데이트할 때 안 먹고 그냥 그랬는데 이제는 술을 안 먹는다고 하면 그럼 만나서 뭐해? 이런. 그렇죠. 뭔가 할 수 있는 게 확 줄어드는 느낌이잖아요. 그래서 나도 술 한 방울도 못 먹는 남자 결혼 못할 것 같아요. 저도 굉장히 공감합니다. 이게 술도 새로운 술도 먹어보고 싶고 맞아. 날씨에 따라 또 다른 술이 땡기거든요. 비 오는 날 막걸리 그냥 괜히 땡기듯이 맞아. 이런 느낌이 있어서 이게 맞춰주면 좋은데 아예 못하면은 뭔가 날아간 느낌이에요. 그리고 이런 거 있을 것 같아. 성격에 들어가는 것 같은데 가치관 다 들어가는데 대화가 전혀 안 돼. 맞아. 대화가 잘 안 통하는 느낌을 받을 때. 안 통하는 연애 때고 네. 이제 아예 차단된 거죠. 예를 들어서 뭐 나는 그냥 밥 먹었어? 물어보는데 안 먹었으면 막 이런 거 있잖아. 이런 거 대화 아예 안 되는 거. 그거 약간 동영이, 이 작가님이시잖아요. 동영이 형인데? 저희 옆에 계시잖아. 아니, 이 작가님 약간 이런 거 아니에요? 오늘 뉴스에서 뭐 이거 봤어? 내가 뉴스 볼 시간이 어딨니? 뭐 이런 거 아니에요? 거의 그런 느낌이야. 자, 일단 1, 2위가 굉장히 네. 핫하기 때문에 빨리 넘어가면 좋습니다. 자, 2위 이거는 나오겠죠. 시댁처가 간에 계속되는 갈등. 네. 근데 사실 결혼은 연애는 두 사람만 잘하면 되는데 네. 결혼은 뭔가 집안과 집안의 결합? 이기 때문에 이게 무시 못한다고 들었어요. 맞아요. 실제 약간 좀 있습니까? 주변에 저의 지인이 네. 하는 말이요. 네. 이게 근데 저거는요 뭐 남편이 됐든 아내가 됐든 이거는 중간 역할이 진짜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왜냐면 뭐 결혼이 뭐 남녀 이렇게 너랑 나랑 이렇게 둘이 하는 게 아니라 가족과 가족이 하는 맞아요. 거기 때문에 진짜 시댁에 불만이 하나도 없는 사람 단 한 명도 없고 정말 없는 사람이 있다면 그건 너무너무 복이겠지만 또 처가에 불만이 없는 사람 아무도 없을 것 같아요 정말. 그렇기 때문에 그게 그 가운데 입장에서 어떻게 이거를 중재를 하고 좀 유두리 있게 하느냐. 맞아, 언니 친구 중에 진짜 기막힌 친구 있었잖아. 맞아. 되게 많아요. 기막힌 친구 있었으면 얘기를 해줘야지. 그렇게 하고 넘어가야 돼. 나도 기막힌 거 많았어. 아니요. 혹시 기막힌 친구가 언니일까봐 지금 말을 못하고. 기막힌 친구가 말합니다. 아니 근데 이게 진짜 집안과 집안 간의 만남이라 느끼는 게 이제 이혼은 아닌데 파혼할 뻔했다라고 내 친구가 얘기했던 게 예물예단 이런 거 교환하잖아요. 이불 선택하고 이런 것들. 베개를 굳이 막 좋은 걸 비싼 걸 막 고르더래요. 상대 쪽에서. 그래서 아니 베개를 왜 이렇게 비싼 거 쓸데없이 비싼 거 사나. 그래서 나중에 물어봤대. 어머니 베개 못 쓰는데 도대체 이런 거 하니까. 엄마 베개 안 베고 잔대. 그러니까 이제 많이 뭔가를 받아야 되는 거야? 뭔가 많이 받아야 된다고 생각했던 거야. 그리고 그걸 안 받으면 상대 집안에서 우리 집안 무시한다고 또 일부러 그렇게 받는 사람도 있고 내가 우리 아들 어떻게 키웠나? 내가 우리 딸 어떻게 키웠나?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서 저 아는 친구는 얘 아니에요? 우리 한번 들어봐. 우리 얘기하면 다 현우 씨 얘기가 아닙니다. 제 친구는 이렇게 A4용지 남자애가 가져왔더니 그러니까 뭐 1번 뭐 우리 이모 몽클레어 패딩 2번 뭐 우리 엄마 모피코트로 이모까지 해야 돼? 진짜 너무 뭐 3번 우리 아버지 뭐 양복 한 벌 막 이런 식으로 해서 그거 목록을 뽑아왔는데 무슨 이모의 고모의 뭐 이모 딸 뭐 고모 뭐 아들 막 이런 식으로 얼토당토 않은 사람들 것까지 다 챙겨 받으려고. 아니 너무 싫다 진짜. 이거는 결혼하기 전부터 그냥 싸우자는 거네. 근데 남자애는 아무것도 모르니까 엄마랑 이모가 와서 엄마가 고모가 와서 야 결혼할 때 이런 거 다 하는 거니까 이거 여자친구 갖다 줘. 그러니까 걔는 그냥 가지고 온 거야. 그래가지고 봐서 그 친구가 완전 열받아가지고 야 이모 뭉클레어 다 이렇게 없애. 찍찍찍 긁고 몽실 그래. 공동 사주라고 뭉클레어 같은 이모를 무슨 몽클레어 사주 그래서 어머니 모피 이건 내가 하나 해드리겠다. 그럼 이것까진 내가 해줄게. 어머니 모피하고 뭐 아버지 뭐 구두를 해달라고. 아버지 구두 이거 두 개 내가 해드릴 텐데 어머니 아버지는 나머지는 안 된다. 이렇게 딱 보냈다.
그랬다 그러더라고요. 아, 근데 이게 진짜 되게 공감이 가는 게 그 시 부모님이나 우리 친정 부모님 이렇게 있을 때 괜찮은 분들이어도 이게 결혼할 때는 다 화제잖아요. 그래서 친척들한테. 맞아요. 그래서 진짜 이모 고모가 나와. 시부모님은 괜찮다고 해. 그래 예단 적당히 해라. 너희끼리 알아서 해라. 그런데 이제 결혼 후에 말이 나오는 거죠. 아니 뭐 누구가 그렇게 그 집이 딸이 시집 온다는데 뭐 나 누구 고모인데 나한테 뭐 하나 안 보내? 뭐 백 하나 안 보내? 이런 얘기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말도 안 되는 건데. 맞아, 맞아. 진짜 요즘 이런 것 때문에 싸우는 거지. 우리 세대 때는 이게 좀 많이 바뀌긴 할 텐데 분명히 윗세대 때는 이거 개입 많이 했을 겁니다. 그리고 와서 가만히 있는데 나는 괜찮은데 우리 어머니 아버지는 괜찮은데 와서 이것도 안 받냐고. 그러니까 그게 명절에 유독 또 그런 그러니까. 일이 많이 일어난대요. 지구도 안 받아놓고. 명절 때 가서 은근히 이렇게 얘기를 한대요. 뭐 고모가 와서 아 뭐 우리 뭐 누구랑 결혼했으니까 우리 정원이는 진짜 복 받았다. 정원이 복 받았어. 이러면서 남편이 창석이라고 창석이 얼마 공부도 잘하고 돈도 잘 벌고 이러면서 아유 난 지금 봐도 우리 창석이 너무 아까워. 막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는 거야. 어머. 제 친구 너무 열받아가지고 고모님 저도 저희 집안에서는 제가 더 아깝다고 해요. 결혼했다. 근데 그건 이제 초반이다. 초반에 이제 막 그런 화살을 한두 번 받으면 자기도 이제 열이 받는 거지. 저도 저희 집에서 귀한 딸이거든요. 이런데 이게 화살을 많이 받다 보면 이게 그냥 때려라. 이제 면역이 돼가지고 막 뭐 우리 창석이 뭐 어쩌고 저쩌면 맞아요. 귀한데요. 집에서 손 하나 깜빡 안 해요. 얼마나 귀한지 모르겠어요. 이러면서 어른들한테 그냥 대놓고 그냥 이렇게 애교스럽게 하면은 나오는 거다. 진짜. 이거 이제 실전이네. 뭐 애교스럽게 그렇게 하면은 어른들이 그래? 막 뭐 귀한 아들 있잖아요. 괜찮아요. 제가 하지 뭐. 이렇게 해가면 되더라고요, 이거는. 나 근데 이것도 하기 싫어. 짜증나지. 짜증나. 난 그런 얘기 안 나오게 해. 어떡해요? 안 나오게 해요. 그냥 초반 기선제압이에요. 작은 것도 그냥 넘어가지 않고. 부모님 이사할 때 골프채 들고 갔다는 얘기가 있어요. 아버지, 샷 한번 보실래요, 아이요? 드라이버로. 제가 작은 공만 보면은 골프채를 치는 버릇이 있다고. 눈에 띄지 말라고. 작은 공이 뭐야? 뭐는 아버지 몸에도 뭐가 있다고. 아니, 왜 누가 알? 안 굳혀요. 네, 안 굳혀요. 기선제압 할 것 같아요. 근데 좀 그럴 것 같긴 해요. 이런 이게 진짜 내 그리고 차라리 내 배우자가 나를 짜증나게 하면은 막 얘기를 할 수 있고 둘이 싸우면 되잖아. 둘이 싸우면 되는데 시댁에서 짜증나게 하고 처가에서 짜증나게 하고 그러면은 이거는 또 함부로 말하기도 그런 게 맞아요. 배우자의 부모님을 또 욕해야 되고 배우자의 가족을 욕해야 되는 거니까 또 1년에 몇 번 보지도 않는데 맞아. 욕하기도 조금 애매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네. 마지막 1위입니다. 1위. 아, 뭘까요? 근데 뭔지 약간 짐작이 가요. 1위 뭘까? 경제적, 금전적인 이유. 근데 그럴 것 같아요. 왜냐면은 제가 지금 인생이 이렇게 되고 다 털려보니까 사람의 여유는 정말 돈에서 나오는 거죠. 여유로운 마음과 여유가 없어요, 제가 요즘. 약간 사람이 좀 약간 까칠하고. 원래 되게 언니가 뭐 병문안으로 오든 뭘 오든 그냥 빈손으로 오는 언니가 아닌데 요즘에 불가리스 하나 들고 오더라. 병문안 오는데 저거 하나 너 똥 못 넣지? 이런 언니. 그게 아니라 원래 같으면 언니가 병문안 옆에 살 게 없었어. 아니야. 원래 언니가 늘 나한테 와인을 가지고 그냥 야, 무슨 척추 나간 사람한테 와인을 들고 갈 수가 이상한 거지. 아니 그게. 그래도 되게 선물의 규모가 달라져. 와인에서 네. 불가리스로 와인 살 돈은 있다. 회담장엔 불가리. 우리 두 분 이 얘기는 끝나버렸어요. 네. 근데 이게 이제 우리가 아까 도바 외도도 선택해봤잖아요. 이게 이 이유라니까. 그러니까 금전적인 이유가 제일 크다고 꼽은 이유가 도박으로 경제력이 이제 딸리기 시작하면은 사실 살기가 쉽지 않다는 거예요. 맞아요. 네. 솔로 때도 마찬가지인데 결혼하면 고정 지출이 생겨요. 집세, 관리비, 뭐 부모님한테 한 달에 얼마씩 보내주는 거, 맞아. 우리 활동비, 뭐 교통비, 유류비 다 고정 지출이 생기는데 이걸 위협하기 시작하는 거죠. 어른들이 왜 그러잖아요. 뭐 이렇게 막 그래도 경제력을 봐라라고 하는 게 살아보면은. 돈이 없으면 안 싸울 일도 싸우게 되고 돈이 좀 여유가 있으면은 그래도 싸울 일도 덜 싸우게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실제로 살아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근데 실제로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는 뭐 약간 돈이 되게 많아. 돈이 많으면은 뭐 식빵 같은 거 살 때 야 근데 뭐
식빵 굳이 파리포켓에서 사지 말고 그냥 마트에서 파는 식빵도 그냥 천 원짜리도 맛있던데 이러면은 그냥 뭐 그래? 그럼 그냥 이거 먹자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돈이 없는데 이제 야, 파리바게트 말고 마트에서 사자 이러면은 아씨 돈도 없어가지고 다르지 그죠? 이렇게 야, 느끼게 된다고 야, 레알 버전이었어요 방금 그게 그렇게 되는 거야 어차피 마트에서 식빵을 사 먹을 건데 근데 이게 내가 돈이 없을 때 그걸 사 먹는 거라 그치. 돈이 많은데 그냥 난 비슷한 거 같으니까 사 먹자 이거랑 완전 달라요 그 체감이 다르죠. 엄청 다르죠 그게 다르다고 그러더라고요 지금 계속 1위를 뜯고 입을 한 번도 안 연 현조 씨는 여기 있었나 보네 한 번쯤은 그럼요 어떨 때? 저는 애가 두 명인데 이게 애들이 있는 거랑 없는 거랑 또 목돈이 들어갈 그러니까 애들이 있으면 뭐 목돈이 안 들어간다고 이렇게 생각을 다 해도 갑자기 들어가야 될 목돈이 갑자기 진짜 생겨요 갑자기 근데 그럴 때 돈이 여유치가 않으면 되게 막 진짜 신경이 예민하고 저는 또 엄마의 입장이니까 그 예민한 게 이제 아이들에게 감정이 전달이 되면 안 되는데 저도 사람인지라 어쩔 수 없으니까 이제 감정이 전달이 되는 거고 또 그러니까 저게 참 제가 생각했을 때는 저는 4위랑 1위랑 좀 이게 바등바등 한 것 같은데 이게 애들이 없으면 또 경제적 금전적 이유는 그냥 극복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애가 생기면 사실은 돈이 진짜 많이 들어간더라고 맞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경제적인 금전적인 이유가 말씀하신 대로 나만 참으면 되는 상황이다 라고 하면은 괜찮은데 그것 때문에 내 아이까지 제대로 못 해주고 뭐 좋은 거 못 먹이고 이러면은 이혼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어떻게 생각하면은 이것 때문에 이혼을 결심한다기보다는 이게 발단이 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이게 출발점이 사이가 그렇죠. 출발점이 돼서 이것 때문에 싸움이 일어나거나 불화가 일어나거나 아니면 문제가 생겨서 여러 가지가 그러니까 문제를 생기게 만드는 가장 큰 이유인 거죠. 결국은 그 요 다섯 개 중에 우리 문선이가 몇 개 미친놈이야. 왜냐면 경험한 사람은 언제 세 개. 네, 어쨌든 그렇습니다. 뭐 여러 가지 사실 근데 결혼을 해서 살면서 이거를 한 번도 안 겪는 사람이 있을까 역으로 또 이런 생각도 드니까 너무 슬퍼. 그러니까. 하자. 한 번쯤은 겪을 수도 있는 것들. 그 갈등도 심한 갈등은 몰라도 작은 갈등은 분명히 겪을 것 같아요. 맞아요. 알겠습니다. 이혼을 결심한 이유 다섯 개 중에 제일 못 봤던 게 경제적 금전적 이유였습니다. 그 말이 맞는 것 같아요. 이런 것들이 다 복합적으로 이루어져서 네. 이혼까지 가게 되는 게 아닌가. 네. 뭐 이혼을 하게 된다면 뭐 부디 협의 이혼으로 가시길 바랍니다. 갑자기요? 갑자기요? 그리고 또 이혼을 선택하는 것도 엄청난 인생의 용기거든요. 그러니까 맞아요. 하지 않고 억지로 이어붙이는 것보다 맞아 털어내고 네, 털어내는 게 훨씬 더 저는 인생 뭐 개인의 차에 따라 다르겠지만 저는 그 용기가 더 멋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맞아 속으로... 이혼이 뭐 잘못된 거 아니잖아요. 그럼요. 그럼요. 아니 뭐 누구나 자기와 맞지 않는 사람을 만날 수 있어요. 그럼요. 만날 수 있고 그런데 현주 씨도 할 수 있어요. 메이크업 해야 된다. 네. 마지막 주제였으니까. 네, 어쨌든 오늘 이렇게 해서 또 이제 이혼을 결심하게 된 그쵸. 계기를 또 이렇게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미혼이신 분과 기혼이신 분과 또 이제 동시에 섞여 있어가지고 파혼을 많이 해보신 분과. 네, 아니 오늘 오청수 굉장히 또 잘 해주신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에는 MC 장원보다 잘한다라는 댓글 달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비교를 위해서 다음 주에 태우 형 한번 모셔서. 탑 두 명을 올려놓고 싶네요. 저랑 장원이 형을 아주 높이 올려놓고 싶습니다. 선극기하고 네, 여러분들 댓글 많이 달아주시고 저희 이제 근데 이렇게 매일 바뀌는 게 너무 불안하니까 한 명을 좀 고정으로 이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태우 형을 못 오게 하겠다는 지금 우리 사는 남자는 몇 안 남았거든요. 네, 네. 남대훈이 아니면 세정이거든요. 아 그렇게 되는 거야? 그렇다고 박정호 기자님이 오실 수 없잖아요. 아니 저기 1212로 돌아가는 시스템 아니에요? 아 그런가요? 1212로 아, 그렇게 해도 되고요. 아, 네. 전 다른 사람 한번 맛보이고 싶어가지고 아 뭔가 그 사람을 이용해서 내가 빛나겠다. 예예예 예, 예. 다음에 오는 분이 더 밑에 있는 사람이었으면 좋겠어요. 네. 아 그럼 추천하고 가세요. 네. 저는 박정호. 네, 한번 연애하고 한번 결혼한 사람들.
아, 저는 다음번에 개인적으로 박지훈 변호사님이 한번 와보시면 재밌으실 것 같아요. 저희와 굉장한 대립각을 세울 수 있어요. 그렇죠. 맞아. 그렇겠다. 아, 좀 한번 어쨌든 그렇습니다. 네. 네. 자, 우리 어떻게 맞췄더라? 기억이 안 나. 이거 잠깐 살렸으면 좋겠네요. 이렇게 김이돌파와 함께한 수다녀들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